와우. 너무 이쁘다. 안녕하세요. 댄서 로아, 라디언트의 채영, 소영입니다. 저희는 팀 카레 지우, 태훈입니다. 안녕. 안녕. 네. 안녕하죠. 신은 다이브. 장원영님 팬이에요. 빠졌거든요. 저 사실 이거...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촬영하기 전에 이거 듣고 왔어요. 진짜 하루에 한 번씩 맨날 들어요. 하루에 듣고 왔어요. 아이브는 2021년 12월 1일에 데뷔한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소속 대한민국의 6인조 걸그룹이다. 데뷔 싱글 타이틀곡 11은 다채로운 6명의 신비로운 매력을 극대화시킨 곡으로 사랑에 빠진 소녀의 마음이 환상적인 색깔로 물들어가는 모습을 표현한 팝 댄스곡이다. 처음에 얼굴 자랑으로 시작하거든요. 이게 아, 근데 데뷔 무대인데 이렇게 화려하기 쉽지 않대. 진짜. 와, 컨셉 무슨 일이야. 나도 금발할래. 이렇게. 와, 세트 봐. 와우. 완전 귀족 느낌이. 와, 세트 미친 거 아니야? 아, 공주님이 누워 계신다. 미쳤다. 인형이야, 인형. 아, 나 인트로가 너무 좋아. 여기 진짜. 여기 팝. 포인트를. 딱 처음부터 시선을 콱 집중시키게 잘 만든 거. 아, 이런 포인트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 와우. 너무 이쁘다. 연령대가 되게 어리더라고요. 네. 07년생이 있다는. 저기에요? 맨 오른쪽. 이선님? 아, 네. 아, 와우. 이거 오. 그거잖아. 엄청 화제됐던 무대잖아요. 아, 정말요? 카메라 감독님이 엄청 많이 들어와가지고 눈을 감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감았다는 그... 아... 모르죠? 네. 여기. 아! 이거 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 줌인하는 걸로. 진짜 공주님 아니냐고요. 아, 그러니까 부잣집. 정도 이쁘다. 부잣집이야 진짜. 지금 다들. 에이! 난 이 부분이 너무 중독되더라. 아, 나 이 친구 너무 귀여워요. 중국 인형 같아. 어, 진짜? 그렇죠. 여기가 하이라이트거든요. 아. 그니까 갑자기 느려지는 그 템포가 진짜 포인트. 그리고 바로 하이라이트 때 템포 돌아오면서. 아니 저 안유진님이 가운데서 힘을 너무 파워풀하게 잘 줘서 보컬도 댄스도 너무 잘하시는. 여기. 아. 아 귀여워. 포인트 미쳤어. 아 너무 귀엽다 근데 멋있고 귀여워. 각각 포지션에서 너무 열심히 잘해주셔. 아 근데 일단 스타쉽은 진짜 노래가 진짜 다 좋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네, 그냥 노래가 너무 좋아요. 안 좋았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이 안무도 아, 너무 좋다. 아, 제로지. 아, 역시는 역시다. 아, 근데 노래를 너무 좋게 만들었어, 진짜. 근데 대형 기둥도 계속 바뀌는데 너무 이쁘게 잘 바뀐 것 같아요. 앙. 와, 걸 크러쉬. 무대를 왜 이렇게 잘해? 데뷔인데. 아, 아 연습을 많이 한 게 너무 잘 보여요. 팬심으로 계속 아. 설명해야 되는데 보게 되는 것 같아. 와우, 방금 윙크 봤어요? 어? 윙크 했어요? 네, 저한테 했어요. 아, 아니 저한테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와우. 이 안무가 두 명이서 하는 안무인데 너무 이쁘다. 아, 여기 너무 귀여워. 진짜 오마이갓이다. 아 진짜 너무 좋아 보여. 너 안무 너무 귀엽지 않아? 채우고 있어. 아 이것도 포인트 너무 좋아. 아 근데 멤버들 다 한 명 한 명이 너무 매력 있다. 맞아요. 저 진짜 놀랬던 게 중학교 2학년? 응. 그 친구 이거 하는 친구 많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깜짝 놀랐어. 사실 제 친구가 15살인데 고백할 뻔했다고. 아, 여자야. 네. 15살을 좋아하게 될 줄 몰랐다면서. 이서양 너무 귀여워. 피라미드 모양이네요. 저
진짜 각이 딱딱 맞잖아요. 딱 잡을 때 잡고 풀 때 탁 풀어주고. 요즘 친구들이 좋아하는 거 다 들어가 있어. 아 진짜 대용이 동을 저렇게 이쁘게 안다고? 그러니까. 아 여기 너무 안무 이쁘다 이렇게. 안무도 어려운 듯 하면서 너무 쉽고 따라하고 싶은 느낌이에요. 포인트를 다 외웠어. 아 사비 안무 너무 좋다. 진짜 저런 스텝 밟는 소리 들었어 역시. 이런 거. 확실히 이제 데뷔다 보니까 준비를 엄청 많이 한 게 티가 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영상 정지시켜도 아마 다 맞을걸요? 맞아. 한 명 한 명씩 너무 잘 보여요. 근데 그게 진짜 쉽지 않거든. 누가 신입이라 하겠어. 여기 경력직 두 명 있잖아요. 근데 너무 좋네요, 이 세븐. 와, 저런 골반 치는 것도 너무 잘 맞는데요? 사실 뻗는 거는 맞추기가 쉬운데 웨이브 느낌 맞추기가 진짜 어렵잖아요. 근데 너무 잘 맞아요. 전 개인적으로 여기 부분 안무가 너무 좋아요. 약간 퍼팅적인 느낌, 튕기는 느낌이. 꿈을 꾸게 해? 아 이거였구나. 안무도 계속 반복되는 요소들이 많아서 대중들한테 딱 눈도장 찍기 좋은 그런 안무들인 것 같아요. 아 진짜 이거 포인트다. 너의 원픽? 제 원픽이요. 아우 머리카락 촥 넘기면서 아이 완전 좋다. 아 예뻐. 아 깨웠고 빠져들어야 한다. 안 본 사람 없어야 한다. 빨리 최애를 정하세요. 세상 사람 다 알아. 왜 어떻게 눕는? 아이고. 아 바로 시작하는구나. 아 엉덩이 대자마자? 아 많이 급하구나. 바로 나오는 게 진짜 힘든데. 빡세. 저거 운동이란 말이야. 복근 운동. 코어 힘이 있어야 받쳐줘야 되는데. 이게 정말 많이 힘든 동작인 거죠? 네, 저게 코어 운동할 때 실제로 다리를 들어서 저렇게 하는 동작이 있어요. 근데 그 복근에 겁나 힘 빡 주고? 힘을, 코어 힘이 진짜 중요한 동작이라서. 맞아, 심지어 바로 하는 거면은 아 힘들죠. 심지어 복근 하시는 분 07년생. 네 맞아요. 듣고 진짜 놀랐어요. 누구? 장원영? 아니 장원영보다 어린 친구 있대요. 진짜? 네. 07년생이면 15 맞나요? 15살? 네 15살인데 옛날에 15살 데뷔 그런 것도 없었는데. 아니야 그 NCT 그러니까, 지성은 13살인가? 14살인가 데뷔를 했죠. 저 중학교 초등학교 때만 해도 웬만하면 거의 18살? 태민. 아 맞네요. 태민. 16세 데뷔. 저거 저 자세로 하면은 하체 코어 운동 안 될 수가 없음. 전에 발레 전공할 때 작품했던 동작이랑 비슷해서 그때 그 힘듦이 떠오른다. 리얼 대단함. 아, 진짜 저 말했던 말 같아요. 저도 그래요. 발레 교수님이랑 수업을 하면은 항상 전에 저 코어 동작을 시작하고 한번 웨이트 트레이닝을 싹 하고 했었어요. 그거 진짜 힘든데. 근데 연습생분들은 이제 운동을 많이 하시니까 와 대단하신 거죠 진짜. 맞죠. 아 난 저 친구 보면서 자꾸 제 중학교 2학년 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 맞아. 저는 그냥 그 졸업사진에 흑역사 남기기만 했거든요. 다시는 쳐다보고 싶지 않은 네, 그런 걸 했었는데. 그러면은 15살에 지금 데뷔를 한 거면 적어도 초등학생 때 연습생 생활을 했다는 건데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레전드 무대다. 장원영 씨 정말 말도 안 된다. 04년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와, 04년생. 와. 와, 무슨 일이 있었죠, 그때? 아, 04면 저 4살 때인데. 4살 때요? 네. 너 몇 년생이야? 01년생이요. 너 진짜 어리구나. 근데 아이즈원 팬이었대요. 아! 대박이다. 같은 그룹이 대박이다. 대박이다. 근데 초등학교 때 아이즈원 팬이었다고요? 약간 그러니까. 얼마 안 됐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장 2년 전이 그 친구는 초등학생이니까. 초등학생 2년 전이. 10년 차 활동해도 25살. 우와.
아 진짜 멋있다. 부럽다. 부럽다. 아, 진짜. 네! 오늘은 저희가 아이브의 무대를 보고 리액션을 한번 해봤는데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좋아요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 안녕.